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장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이마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정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리바이오주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가지고 있고요. 비전경주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롯데쇼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사장님, 주식시장이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갈 길은 좀 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어제 이제 뭐 ECB 쪽에서 0.5% 기준금리 올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 증시가 특히 이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에 대한 부분 또 역시 이런 뭐 달러 강세에서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내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 좀 강해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의 반도체 그 지원 법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뭐 전 세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TSMC가 있는 이 대만 쪽에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이런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제 뭐 FOMC 뭐 회의 전까지는 변동성은 저희가 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현대모비스 뭐 기아 네이버 여러 가지 이 자동차 인터넷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장에서보다도 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개별 종목 장세가 더 강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세제 개편안이 당장에 어떤 우리나라 나왔었던 상황인데 뭐 증시 상승 재료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시장에 어떤 긍정적 요소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 호재성 재료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과대 납폭에 의한 종목들을 차분히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너무 성급한 자세는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성 재료가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낙폭 과대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네, 우선 시장의 우려 자체는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가 거진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건데 악재가 거진 다 반영이 됐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악재라는 것이 해결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V자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이성웅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결국에는 분할 매수해서 바닥에서 조금씩 잡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2분기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 돌입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돌입하고 있고 지금 이제 2분기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코스피 전체의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추정치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작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 2분기 중에는 최고치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죠. 예상치보다도 크게 나빠지지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월 또 이제 FOMC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8일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나서 이제 경계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경계감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을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뭐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했던 것도 있었죠. 최고 법인세율을 이제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용상만 살펴보면은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상장 기업 중에 131개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1조 원 넘는 기업 중에는 125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경우에는 주가 지수에 당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되기 전에 그 무렵에서 이제 방향된다는 걸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이제 마찬가지죠. 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반도체 발전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제 설비 투자를 대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강화,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포인트를 조금 놓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테마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전염성은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치명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예전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가 전염성 자체는 여전히 높고 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 시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더 폭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높은 실적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상황 고려해본다면 이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사장님. 네, 이마트 좀 말씀드리고 확인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품 과대주를 좀 봐야 되고 이 납품 과대 중에서 어떤 이슈나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일제 폐지에 대한 부분이 과제로 좀 올라간 상태에서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이런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마트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오른다. 왜냐하면은 크게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죠.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이 물가 상승이 그대로 가격이 좀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대 납폭에 의한 모두 이마트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비식품 쪽에서의 뭐 SSL.com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오늘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효석 연구원님. 네, 지금 저 롯데쇼핑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일단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 이제 뭐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뭐 좋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4월 25일부터 영화관 내 팝콘 취식도 가능해졌고요. 그 또 이제 막 닥터 스트레인지, 뭐 범죄도시 2, 탑건 2와 같은 대형작들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 영화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 컬처웍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추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인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시행이 되게 되면서 오늘 30일까지 국민투표로 3건이 안건이 되거든요. 만약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의무휴업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연 3,840억 수준의 매출 순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이제 실적 측면에서 뭐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대형 마트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롯데쇼핑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